이번 강의는 우리 이런 이제 메인 시스템들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변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기기 하면은 먼저 컴프레셔를 제일 많이 알죠. 컴프, 그다음에 리미터, 그다음에 이스펜더 게이트, 또 뭐가 있을까요? 이퀄라이저도 되겠죠? EQ. 그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리버브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딜레이도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저뭐 노이즈 리덕션이라든가 또 이제 피드백 디스토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기계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또 이게 왜,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쪽에 보면은 마이크 쪽 입력단에서 쓸수 있는 아웃풋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하고 이제 마이크가 있겠죠. 사람이 있고 마이크를 쓰면 마이크에서 수음됐을 때 믹스로 들어가기 전에 쓸수 있는 게 뭐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컴프. 쉽게 이야기하면 컴프레셔는 큰 음압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막 드럼, 킥, 그다음에 스네어, 그다음에 보컬, 그 메인 보컬. 쉽게 이야기하면 찬양 리더자들은 소리 크게 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정한 레벨 수준으로 잡아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컴프인데 컴프를 걸쳐서 믹서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또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게이트. 게이트 같은 게 어떤 거 하냐면요. 일정한 소리보다 작은 소리는 다 잘라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음이나 잡음 같은 것은 커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할 때나 또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이제 노이즈 같은 거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그 레벨에서 딱 설정을 해주면 그 레벨 이상의 소리만 출력이 되고 그 이하는 다 커트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입니다. 익스펜더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이트라고 그랬고요. 또 여기에 쓸수 있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퀄라이저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의 음색을 더 정확하게 잡으려고. 그래서 이것들을 또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마이크에 EQ를 걸어서 컴프로 이거 다시 한번 보정을 한 다음에 믹서에서 소리를 잡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믹서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한이 정도 있다면요. 이제 믹서 이후에 앰프로 가기 이전에 쓸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이 기기 뭐가 있냐면은 똑같이 컴프요. 이때의 컴프는 뭐냐면은 이 믹서에서 어느 정도의 큰 볼륨들을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보여준 거예요. 앰프 및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레벨 이상 큰 레벨들을 커트해 주는 경우. 그렇게 컴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리미터입니다. 리미터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컴프하고 동일하는데요. 아주 큰 소리를 그냥 어떤 비율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큰 소리를 어떤 소리가 조금만 더 일정한 레벨 이상을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걸 트레솔드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트레솔드 레벨이면 일정 음압 이상으로 커지는 거죠. 이 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통 리미트 기능이에요. 컴프 기능은 여기다 하나 더 표시하자면 컴프는 어떤 거냐면 일정한 소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트레솔드 레벨을 이 정도까지 올려줬어요. 레벨을. 그럼 이 부분 이상 되는 트레솔드 레벨 이상 큰 레벨을 2대 1 비율로 줄인다 그러면 만약에 비율을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소리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경이 이 길의 2대 1. 그러니까 이 길의 2대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의 2대 1이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거의 2대 1.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의 2대 1 이런 식으로 또 이거의 2대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요만큼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아니, 소리를 보호하는 게 시스템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컴프하고 리미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당연히 이퀄라이징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때 EQ는 전체 시스템을 공간의 소리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EQ가 들어가겠고요.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스피커의 거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겠어요? 딜레이가 걸리겠죠. 딜레이가 걸리겠죠. 딜레이가 걸려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딜레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추가되냐면요. 이 스피커를 컨트롤하는 DSP라든가 스피커 전용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DSP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스피커 프로세서라는 의미의 준말이고요. 스피커를 이제 이렇게 고음, 중음, 저음, 그다음에 로우 이런 식으로 구동을 했을 때 크로스오버 기능 및또 딜레이 기능까지도 있고요. EQ 기능까지 있고요. 또 어떤 컴프 기능까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P가 또 여기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프로세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이 참가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주변 기계들이 이제 사용되어짐으로써 이제 소리를 이제 변화를 시켜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변화되고요. 소리 값들이 많이 변화돼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믹서에서 또 앰프에서 소리를 또 조정을 해서 공간에 맞게끔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계통을 통해서 소리가 우리 본당 앱의 시스템이나 앱에 때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더 제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퀄라이저 부분입니다. EQ가 이퀄라이저 부분이 모든 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EQ가 앰프 이전에 믹서 다음에 앰프 이전에 걸쳤을 때는 전체적인 이 공간의 소리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개인 목소리,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소리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 소리에다가 이 EQ를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요. 저음이 많다 그러면 EQ를 막 깨요. 그리고 또 그분 것만 한게 아니라 다른 분이 사용하면 또 그걸 EQ를 만져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때 EQ는 공간을 보정하는 EQ고 그랬을 때 쓰는 EQ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믹서에 보면, 믹서단 위에 게인 밑으로 보면은, 게인 밑에 보면 여러 개 이렇게 노브가 있습니다. 바로 옥스 출력 윗단을 보면 이퀄라이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정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소리를 쉽게 보정하니까, 바로 효과를 드러내니까 대부분 이 믹서와 앰프 사이에 공간을 보정하는, 전체의 공간 소리를 보정하는 그 이퀄라이저를 만져버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전체 음 밸런스라든가 전혀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EQ, 특히 이퀄라이저를 공간에 보정하는 EQ라면은 특별히 좀 만지지 않는, 처음 세팅되어지고 특별한 경우,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진 부분들은 뭐더 세분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교회에서 대부분이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또더 세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여러 뭐 강사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더 되짚어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주변 기기를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EQ의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 좀 거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EQ를 사용할 때 보면 이퀄라이저가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그러죠.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 개로 이제 31밴드라고 그러죠. 31밴드. 뭐또 15밴드가 있어요. 15밴드짜리는 똑같은 이퀄라이저 하나에 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이퀄라이저가 대부분 이렇게 갈매기가 춤을 추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개 다. 가장 오용되는 경우 중에 하나죠. 갈매기가 날면은 쉽게 말하면 소리를 가지고 있는 중음대는 스피커 이 소리를 죽여버리고요. 쉽게 이쪽 정도에 되는 어떤 보통 100Hz나 이런 쪽에는 하울링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포인트인데 100이나 200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막 하울링이 떠서 소리를 실제로 잡지도 못하고, 또 고음 쪽에서는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게 한 8km에서 한 5km 정도 되는 이 부분들을 부스트 해놓으면, 우리가 얘기하면 치찰음이라 그러죠. 시어 티게 치읒 발음들이 더 강하게 되어져서 스피치의 명료도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하울링 그 쉽게 말하면 마진을 많이 깎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EQ는 잘못되어 있는 EQ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15밴드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저음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고역은 이렇게 가고 다시 고음은 또 올라가 있고요. 저음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중음은 내려가 있고 고역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러면 저역 22Hz 정도부터 우리가 보통 20kHz까지가 표시가 되는데, 이걸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피커가 보통은 제 생각을 해놔도 보통 한 30, 뭐 5Hz 이상, 뭐 어떨 때는 그 위에 뭐 100Hz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 내지도 못하는 주파수를 올려놓으니까 스피커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스피커를 무리를 줘서 스피커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또이 고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역도 이런 현상이 있고 고역도 이런 현상인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피커에 무리를 두고 시스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예로 이야기하자면은, 전 대역이 막 조잘조잘조잘 막 이렇게 다 만져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때 특정 주파수에 문제되는 것만 커트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게 바른 이퀄라이징입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한쪽을 비스듬하게 쭉 올려서 쭉 대각선을 긋는다든가,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갈매기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EQ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EQ들은 꼭 보정을 다시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EQ의 오남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공간의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또 EQ의 바른 사용이 또 모니터에도 EQ를 걸게 되죠. 그랬을 때 마이크에 더 여유 있는, 또 목사님이 스피치할 때 더더 명료도 있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요. 또 메인 스피커 앞에 이퀄라이저는 전체 공간의 소리들을 더 충분히 여유 있게 낼수 있고, 또 바른 공간의 보정을 소리의 보정을 통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교회 음향 시스템 각 기계들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은 이제 건축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